이 악마의 술은 고흐가 스스로 귀를 자르게 만들었어. 발미 왔다. 이 술은 무려 70도의 독한 도수를 가진 압생트야. 당시 파리 예술가들 사이에서 녹색 요정이라 불리며 엄청나게 유행했어. 문제는 이 압생트를 가난한 예술가들도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싼값에 야매로 제조해서 팔았는데, 이런 저렴이 압생트에는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결국 압생트는 여러 끔찍한 부작용들을 낳게 돼. 그나마 가벼운 부작용은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이야. 실제로 여기 고흐의 그림들에서 보이는 노란 색감은 고흐가 서서히 이 압생트에 중독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정말 끔찍한 부작용은 바로 이 압생트가 뇌세포를 파괴하고 발작과 환각을 일으킨다는 거야. 심지어 고흐가 갑자기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이유도 이 압생트에 취해서였다는 주장도 있어. 귀를 막아도 환청이 끊임없이 들렸을 테니 말이야. 어쩌면 이 압생트는 녹색 요정이 아니라 예술가의 영혼을 불태우는 녹색 악마가 아니었을까?